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프링 부트 이제 파트 2에 해당되는 이제 과정 소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과정은 이제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 자, 처음 사용자를 위한 자 입문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까지의 자, 요 과정에 대한 이제 파트 2. 네, 파트 2에 해당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봤을 때 파트 2에서는 이제 두 개의 주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신 것처럼 크게 봤을 때 자, 이런 큰 네, 두 개의 어떤 주제를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섹션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파트 1에서 자, 파트 1의 어떤 섹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자, 우리가 이제 멤버 어떤 CLUD 자 이런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스프링 부트의 자 타임리프 자 이런 어떤 템플릿 언어가 있는데요. 자 이런 어떤 타임리프를 이용해서 자웹 레이아웃을 자 어떻게 만들고 적용하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데모 자 이제 미리 보기는 좀 이제 나중에 좀 이제 둘러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다음 PT를 이제 보시면은, 자, 이제 각 파트 이제 섹션 속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체, 이 과정이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파트 1, 파트 2, 이렇게 전체 과정이 이제, 크게 이제 두 개의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서 파트 1 과정에서는 이제 섹션이 이제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서, 해당 이제 어떤 내용들은, 이렇게 이제 섹션, 자, 1, 2, 3가 이런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어떤 필수적인 어떤 개념들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션 나머지 두 개, 4하고 5 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이제 연동 관련 어떤 용어에 대한 어떤 이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개념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바디스라는 또 그런 데이터베이스 연동의 어떤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련된 어떤 용어들이 이제 어찌됐건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죠. 용어에 대한 어떤 이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이런 어떤 섹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배운 파트 1에서 우리가 이제 배운 요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잘 이제 학습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파트 2를 바로 이제 그냥 혹시라도 파트 2를 그냥 바로 이제 듣고자 이제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뭐 이런 부분들, 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좀 선수학습이 자, 이 정도는 내가 되어져 있다. 스프링 부트에 대해서 또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이나 뭐 이런 마이바디스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이런 어떤 용어,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각각의 어떤 그 마이바디스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뭐 기본적인 어떤 세팅이나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해본 경험이 조금 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선수 학습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뭐 바로 이제 파트 2 이렇게 바로 이제 뭐 들으실 수도 뭐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빠르게라도 이렇게 좀 파트 1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좀 학습이 이제 경험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파트 1을 들을 때 굉장히 좀 빠르게 네, 이렇게 이제 좀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빠르게라도 한번 이렇게 이제 그 들어보신 후에 이렇게 이제 파트 2를 바로 네, 바로 이렇게 이제 또 들으시면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파트 2는 지금 이제 뭐 섹션이 이제 뭐6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파트 1이 이제 섹션이 이제 5까지 진행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파트 2는 이제 섹션 이제 6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뭐 섹션이 지금 이제 강의를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강의를 거의 이제 한 중간 정도 네, 제가 이제 촬영을 이제 해 놓은 시점에서 이렇게 중간이라기보다는 거의 한 7, 80% 네, 이 정도 지금 촬영이 되어진 시점에서 이 파트 2의 강의 개요를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섹션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나뉘어질지 아직 그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섹션 6부터 이제 파트 2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은 이제 맞고요. 여기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섹션이 이제 나눠질지는 나중에 여기 다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나눌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제 미정으로 지금 좀 해놨고요. 자, 어찌됐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파트 2는 크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개의 어떤 주제, 그죠? 자, 위에서 파트 1에서 배운 자, 이런 어떤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멤버 CRUD, 자, 이런 어떤 웹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구현을 이제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 이제 그 스프링 부트에서는 뭐 계속 이제 앞에서도 한번 제가 이제 뭐 언급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프링 부트에서는 어찌됐건 이제 JSP를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네, 자동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JSP를 이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 이제 권장을 이제 하는 것은 어찌되고 이제 JSP는 자동으로 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그 수동으로 설정을 해줘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JSP를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에서도 JSP를 이제 사용은 할수 있는데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설정을 그 해줘야지만 이제 그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는 요 타임리프라는 이런 어떤 템플릿 언어가 있어요. 네, 타임리프. 아, 이제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 타임리프라는 이제 그 템플릿 언어를 이용해서 이런 어떤 템플릿 네, 레이아웃을 이렇게 이제 만들고 뭐 적용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그 타임리프를 이용해서 이런 어떤 이제 뷰 페이지를 뭐 꾸미고 이렇게 이제 뭐 레이아웃을 만들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권장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타임리프 어떤 기반으로 어떤 이제 폴더 구성이나 이런 어떤 설정들이 자동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파트 2에서는 이제 보신 것처럼 이런 어떤 멤버 관련 어떤 CRUD 이런 어떤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구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웹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이제 레이아웃 네, 또 각종 우리 이제 CRUD를 이제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개 어떤 이제 뷰 페이지를 이제 만들고 이제 해야 하는데, 근데 기존에는 뭐예요? 기존에는 이제 JSP가 그런 어떤 이제 뷰 페이지, 그러니까 보여지는 페이지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뷰 페이지를 그런 어떤 이제 JSP가 이제 담당을 해왔었죠. 근데 이제 스프링 부트가 이제 여기 이제 버전이 그 올라가고 업데이트 되어지면서 점점 이런 어떤 전용 네, 템플릿 언어를 이용해서 이런 어떤 그 템플릿 언어들은 뭐 사실 스프링 부트가 좀 좋아하는 그런 어떤 템플릿 언어들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타임리프를 이렇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타임리프가 자동화 이런 어떤 설정들이 이제 그 되어져 있는 템플릿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타임리프를 이제 권장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JSP는 약간은 뭐 이제 찬밥 신세 네 이제 그런 그렇게 됐는데 어찌됐건 이제 기존에 JSP로 이제 해 오셨던 분들도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는 이런 어떤 타임리프라는 어떤 템플릿 언어를 이용해서 이런 어떤 우리 어떤 CRUD 자 이런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구현할 때뷰 페이지를 이런 어떤 타임리프 템플릿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구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그렇죠? 어떤 하나의 이제 웹사이트를 우리 이제 만들 때 어떤 이제 공통적으로 항상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레이아웃 틀로 뽑아내가지고 그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어떤 레이아웃을 이제 만드는 방법도 이제 스프링 부트는 이 타임리프를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것들은 다 이제 타임리프가 네, 이렇게 이제 그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레이아웃, 그렇죠? 뭐 레이아웃도 이제 다시 말하면 결국 이제 뷰 페이지를 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이런 어떤 CRUD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구현한다든지 어떤 이제 웹사이트의 어떤 레이아웃을 구현한다든지 할때이 타임리프라는 네, 요 템플릿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뷰 페이지를 이렇게 이제 구현하고 또 이제 적용하고 자 이렇게 이제 만드는구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데모 자 이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자 이제 파트 2에서 크게 다루는 이제 두 개의 주제 자 이제 멤버 CRUD 그다음에 타임리프 자 템플릿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웹 레이아웃을 이제 구현하고 하는 것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제 미리 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 자, 이제 로컬호스트, 자, 이제 작업 중인, 자, 이쪽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요. 자, 여기서 이제 뭐, 그 여기 이제 메인 페이지인데요. 메인 페이지는 이제 뭐 지금 뭐 디자인을 안 해놓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링크만 그 나타나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사용자, 자,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기, 자, 요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이제 멤버 리스트 페이지에 갔고,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멤버, 이제 CRUD, 자, 우리 이제 뭐 이런 어떤 형태는 어떤 게시판 어떤 형태의 어떤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뭐 이런 지금 우리는 이제 멤버 관련해서 CRUD를 이제 구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좀더 강의를 이제 학습을 하시고 난 후에 좀더 어떤 추가적인 어떤 필드들을 추가하고 좀더 이제 응용을 해서 어떤 이제 게시판을 이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좀더 이렇게 이제 확장하고 응용해서 얼마든지 더 여러분들 어떤 이제 목적에 맞는 것을 이제 만드실 수도 있겠죠. 자, 여기 이제 멤버, 자, 이제 조인 가입 버튼이 있고요. 자, 밑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메인으로 가는 버튼, 이제 뭐 뒤로 가는 버튼 등등 있고. 자, 이제 조인을 자, 해보시면은, 자, 뭐 하나 이제 입력을 해볼까요? 뭐 입력하지 않고 클릭하면은 뭐 입력란을 작성하세요. 뜨고요. 뭐 하나만 입력하고 누르면은 뭐 이제 세자 이상으로 늘리세요. 돼 있고. 자, 이순신 자, 입력을 하고요. 자, 미스터리.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현재 회원 등록을, 자, 클릭을 하면은, 자, 회원 등록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페이지로, 자,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 자, 리스트 페이지로, 자, 이동을 시켜도 되죠. 네. 자, 다시 이제 리스트 페이지로 다시 이동을 하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순신. 자, 이렇게 방금, 자, 입력한 정보가 이제 등록이 되고요. 뭐, 당연히 이제 뭐 수정 삭제, 자, 이런 것도 다 이제,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때 수정이나 이제 삭제를 할 때, 자, 잘 보시면은, 자, 이제 멤버 조인을 클릭했을 때는, 자,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은, 자, 이런 부분 잘 보시면은, 자, 여기도 이제 그 멤버, 자, 레지스트레이션 해갖고, 이제 멤버 이제 등록이라고 이게 그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요, 버튼이. 자, 회원 등록이라고 이제 버튼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쵸? 네. 요렇게. 자, 여기 이제 멤버, 그 조인 버튼을 이제 클릭했을 때는, 요 부분이 이제 멤버 이제 등록이라고 또 버튼도 회원 등록이라고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다시 이제 뒤로 가서 뭐 이제 수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런 부분에 해당 회원의 어떤 정보 수정이 될수 있도록 이제 입력이 되는 것이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자 멤버 이제 수정이라고 이제 글자가 바뀌었죠. 여기도 버튼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원 수정이라고 버튼이 이제 바뀌어서 보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등록일 때하고 어떤 수정일 때자 이런 부분 보여지는 부분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 보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CRUD를 이제 구현하면서 아 이런 부분들을 어떤 수정이나 또 이제 등록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이 등록 폼을 네, 등록 폼을 그대로 우리가 다시 재활용을 해서 뭐할 때? 수정할 때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등록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폼을 그대로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수정할 때는 이제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그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구현을 이제 해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자 이제 보고 있는 자 이런 어떤 뷰 페이지들, 그죠? 어떤 리스트 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멤버, 어떤 가입 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수정하는 페이지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 이뷰 페이지가 지금 이제 JSP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과거에는 이제 JSP로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현을 하고 했었는데, 뷰 페이지를 이렇게 이제 그 구현하고 했었는데, 어찌되었건 이제 스프링 부트 이 프레임워크가 이제 버전이 이제 올라가고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JSP는 약간은 이제 좀 찬밥처럼, 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도 이제 안 되고 뭔가 이제 수동으로 별도 이제 설정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되어졌고, 이제는 뭐요? 그 타임리프라는 그런 어떤 템플릿 언어를 이용해서 타임리프로 이런 어떤 이제 뷰 페이지를, 네, 처리하고 리턴하도록, 네, 처리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임리프를 사용할 것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임리프를 이용해서 이런 어떤 뷰 페이지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프링 부트 이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런 어떤 템플릿들, 뷰 페이지를 담당하는, 자, 이런 어떤 페이지, 뷰 페이지들이 타임리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어지고 있다. 되어졌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그 유저 입장에서, 그죠? 공부를 하는 이제 유저 입장에서 이제 본다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이제 백지 상태에서 타이핑 레벨이라는 건 직접 내가 타이핑을 쳐가면서, 하나하나씩을 다 쳐가면서, 자, 이런 그 CRUD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강사 역시 아무것도 없는 이제 백지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타이핑 레벨로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가면서 자, 이러한 페이지들 하나하나씩을 다 이제 구현을 하고 이런 뷰 페이지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뭐딱 던져 놓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사실 이렇게 이제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따라오기도 힘들고 따라올 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하나하나씩 그런 어떤 이제 타이핑 레벨로 자, 우리가 이제 코드를 쳐 가면서 어떤 변화되어지는 모습 그쵸?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이제 메서드가 있으면 그런 어떤 역할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이해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강의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강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이해를 했으면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타이핑 레벨로 반드시 이런 어떤 CRUD를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첫 번째, 처음 이렇게 이제 구현하는 게 힘들지 그렇게 이제 한번 그 따라서 이런 어떤 그 CRUD를 이제 구현을 하시게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할때 조금 더 이제 빨라지는 거죠. 반복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빨라지고 익숙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강의는 자,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것이고 반드시 이제 이해를 하신 뒤에는 다시 말해서 이제 강의를 보신 뒤에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타이핑 레벨로 자, 이러한 어떤 결과물을 똑같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페이지로 다시 가서요. 자, 이제 메인 페이지 이제 이동하기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자, 이거는 이제 레이아웃을 자, 이 보시는 것처럼 자, 일반적인 어떤 이제 기업의 어떤 그 웹사이트, 전형적인 어떤 이제 웹사이트의 어떤 그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최상단, 그쵸? 스타벅스가 아니고 스타박스예요. 네. 그래서 이제 스타박스라는 어떤 가상의 이런 어떤 기업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그 최상단, 그 내비게이션 어떤 이제 메뉴가 이렇게 이제 위치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상단 디자인에 해당하는 헤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메인 페이지 어떤 컨텐츠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단 디자인에 그 포함되는 어떤 이제 푸터 영역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웹사이트가 이런 어떤 그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그 페이지 이제 레이아웃을 자, 우리 이제 JSP로 이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JSP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그쵸. 이제 스프링 부트의 타임 리프를 이용해서, 자, 이런 어떤 페이지 레이아웃을, 자, 어떻게 만들고, 또 이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타임 리프를, 네,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좀 이제 생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과정을 계속 이제 학습하시면서, 계속 이제 타임 리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부하고 또 타임리프를 사용해서 이런 어떤 뷰 페이지 또 레이아웃을 이제 만들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강의를 다 학습하시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타임리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신감도 생기고 타임리프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어떤 이제 뷰 페이지 네 이런 어떤 뷰 페이지는 뭐 아까 우리 이제 CRUD 그쵸? 이런 부분에서도 전부 이제 타임리프를 사용해서 이런 어떤 뷰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런 어떤 이제 웹사이트 자 이런 어떤 레이아웃을 구축하고 만드는 부분에서도 이 타임리프를 다 사용해서 이런 어떤 뷰 페이지 레이아웃을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상단에 어떤 뭐 서브 클릭하면 이제 서브 페이지 나오고 또 이제 서브라는 어떤 메뉴가 이제 선택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어 보이죠. 네, 메인을 클릭하면 이제 메인이 이렇게 이제 활성화돼 보이고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스크립트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타임 리프라는 이 템플릿 언어에서 또 제공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메인 선택하면 이제 메인이 이렇게 선택돼서 이제 활성화되어 보이잖아요. 또 이제 서브 클릭하면 이렇게 돼 보이고. 자, 이런 것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죠. 구현할 수 있는데 이미 타임 리프에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적용해서 이렇게 이제 할수 있는지, 자 이러한 것들을 또 이제 배우고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죠. 메인 클릭하면 여기 이제 메인 페이지라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 타이틀도 이제 메인 페이지라고 나오죠. 서브 클릭하면 여기도 이제 서브 페이지라고 나오고, 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각각 어떤 이제 클릭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파라미터 값을 전달 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한개 값, 두개값 보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 타임리프라는 뭐 템플릿 언어인데 그래도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좀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자 특히 이런 어떤 이제 뷰 페이지를 어떤 이제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어떤 템플릿 언어다. 특히 이제 스프링부트에서는 이 타임리프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리프를 또 공부하는 것도 이 전체 또 학습 과정에 있어서도 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